마스터라는 슬슬 한번 열어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럼요. 어느 팀이든 상관없습니다. 김영희 마스터, 좋아요. 아, 저희 공략 타이틀은 빛의 속도 다이어트입니다. 빛의 속도? 네. LTE 다이어트. LTE 다이어트라고 하죠. LTE 다이어트. 저희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짧은 시간에 건강하게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재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신호가 챙겨라. 네. 아, 이거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야, 어머! 이거 뭐지? 이게 다 보약입니다. 약 드셔도 됩니다. 진짜로요? 네. 아, 정말요? 진짜요? 제 얘기 좀 하세요. 제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플랜이기 때문에 제가 동물성 약재 두 가지를 더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게 이 녹용입니다. 네?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 거야? 드셔도 됩니다. 자신들 생각해봐. 그래서 이 녹용을 아시겠지만 왜 이러니? 이 약재를 드시면서 하게 되면은 원기를 보충하면서 하기 때문에 힘든 운동을 해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장의 무기로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자학을 하는 약물이에요. 이게 사람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을 집중적으로 더 처방을 해서 트레이닝을 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저기요, 김신혁 씨 입에 가슴 나오는데 이렇게 먹었어요. 들 수 있을 때 많이 넣어야죠. 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럼 그거 먹고 입맛 땡기고 밥맛 땡기고 이런 거 그렇지 않죠? 아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진짜 좋은 지적이야. 좋은 지적이야. 진짜 여성분들이 고민 많이 하거든. 녹용을 먹으면 원기가 생길 뿐이지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어쨌든 마지막으로 양동일 마스터. 2주 짧은 기간이라도 원하는 거를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걸 만들어 주겠다. 평생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평생? 평생 책임져 주겠다. 좋습니다. 자, 안지현 마스터. 체중 감량 10kg는 사실 2주가 아니라 일주일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피예요. 우리가 갱년기가 될수록 자꾸 늘어나는 게 사실 몸무게보다 사이즈거든요. 은주 씨는 정말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시술을 포함해서 뱃살이나 우리 군살에 냉동지방 분해술로 원하는 군살을 없애드릴 거고 우리 은영 씨는 청바지를 입었을 때 특히 옆에 나온 러브핸들 또 엉덩이 밑에살 운동에서 잘 안 빠지는 부위인데 특히 엉덩이 쪽 효과가 좋은 돋보기형 초음파 시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과 같은 체형 조각술을 이뤄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팀의 얘기 들어봤고요. 자, 임정 마스터.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한의원을 갈 거냐 병원을 갈 거냐입니다. 저희 팀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야. CF예요, 다 CF. CF야. 다 CF. 예, 예. 병원 두 분 차셔야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김복인 마스터와 우리 김재희 마스터. 저는 실제 2주 동안 8kg를 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어요. 길게 말로 안 하고요.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체력이 아주 약한 사람은 아닌데 오죽하면 대상포진이 걸릴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제가 피곤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에게 받게 되시면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충분히 저를 괴롭히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